부윤 영감이 저리 단호하게 나오는 이상 다른 방도를 강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평양 유상 우열 아닙니다. 도방을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이요. 도방께서도 강량하신지요? 예. 의주엔 어인 일이시오? 의주 송방에 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살펴가시오. 평양 유상에서 송방은 무슨 일인가? 송방하고 손이라도 잡는 건가? 일전에 어르신과 약조한 것도 있는데 설마 그럴 리 있겠습니까? 문제는 유상이 아니라 송방이야. 그런들이 언제 상례를 지키는 놈들이던가? 소인이 어찌된 용모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방 어른께서 혹하니 몰아치는 의주에만 계신다 하니 혹 건강을 해치실까 염려되어 가져왔습니다. 고맙소. 도방께서도 평안하시오? 오라버니께서는 편치 않으십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상대를 모르고 날뛰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이번 경우에 남의 밥그릇을 통째로 뺏으려더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조선 상계 큰 어른이신 대방어른께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우리 송상이 중강 후시를 튼 것은 정당한 방도였어. 정당한 방도?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유상이 중강 후시를 열기 위해 얼마나 숱한 고초를 겪은 줄 아시오? 비적들과 거래를 터느라 목숨을 잃은 유상만도 수십 명이 넘고 손실을 입은 물량만도 기만 양이 넘을 거요. 이런 우리의 고충을 아는 터라 의주만상들도 중강 후시만은 손을 대지 않은 것이요. 중강 후시는 우리 유상의 밥줄이요. 그걸 넘보는 건 상례에 어긋나는 일이요. 중강 후시를 평양 유상의 밥줄이라 정해놓은 법이 있어. 밀거래를 틀 여력이 되는 상단은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문을 남길 수 있어. 우리 상단 또한 비적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어렵게 거래를 튼 거요. 평양 유상이 보부상단을 움직여 우리 송상의 보부상권을 잠식하는 것도 다를 바가 없질 않소. 4년 초과로구만. 이번 동지사 상단에 배정받은 물량으로 얼마나 남길 것 같나? 천은 500냥 정도입니다. 천은 500냥이라. 조선 팔도로 장사 영역을 넓혀간다 해도 저희 만상은 대정강 난전 장사와 책문 후시를 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대정강과 책문이 막혀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르신, 부관입니다. 들어와. 알아봤나? 송상과 손을 잡기 위해서 의주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야? 이번에 송상 쪽에서 중강 후시를 열어 유상 쪽에서도 큰 타격을 입은 모양입니다. 우여단 일을 만나야겠다. 송방에서 눈치채지 않게 보자고 그래. 우리 어르신께서 긴히 뵙자고 하십니다. 네가 왜 날 이기고 살라고 그러냐, 인마! 아이고, 나왔습니다. 아, 저 누군데 대행수 어른이 저리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지? 정말 몰라? 응. 하긴 네가 알 까닭이 없지. 저 여자가 바로 그 유명한 평양유상 대행수 우열안이 아니냐. 어? 우열안이면은 유상 보부상단을 쥐고 흔든다는 그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우열안이가 여자였어? 그래.
저거 성깔이 보통이 아니야. 사내들도 못 마시는 화주를 그냥 사발제로 벌컥벌컥 쳐먹고, 어? 마음에 안 드는 보부 상단 행수는 주먹으로 그냥 흥흥 친단다 그냥. 어이, 야, 저 반반하게 생겼는데. 반반하게 이제 무섭게 생기는 얼굴이지 말 그래. 이번에 저희 유상도 뒷짐지고 있다가 송상한테 당했습니다. 송상이 중강호실 열었으니 앞으로 우리 유상 사정도 만상처럼 어렵게 됐습니다. 우행서. 예, 어르신. 이번 동지사 행렬에 유상하게 배정받은 물량을 우리 만상에 넘겨주시오. 물량을 넘겨주시면 내가 적정한 임무를 책임질 것이니 나에게 넘겨주시오.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평양으로 돌아가 오라버니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자네 한양 좀 다녀와야겠어. 한양에는 무슨 일로? 이번 동지사 상단에 배정받은 한양 경상 평양 유상의 물량을 전부 넘겨받아야겠어. 혹한에 떠나는 동지사 상단은 각 산단에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니까 적정한 이문만 남겨주면 배정받은 물량은 넘겨줄 거야. 어르신, 어르신의 의중은 이해하지만 지금 저희 만상의 자금력으로는 무리입니다. 유상과 경상에 넘긴 이문은 영경을 다녀온 후에 치른다 해도 저들이 배정받은 물량까지 현물로 사들이자면 수만 냥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 사정으로 그 많은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르신, 이맹수 말이 맞습니다.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무리인 줄은 알아. 하나, 지금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지금 이 위기를 돌파 못하면 우린 끝이야. 아무래도 어르신께서 평정심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어쩌겠나. 한 번 내리신 결정은 절대로 번복하실 분이 아니시네. 내가 한양에 다녀올 동안 다시 한번 어르신을 설득해보게. 예. 이번 동지사 상단은 네가 책임을 맡아서 준비하거라. 연경으로 가는 상단은 송도에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의주를 거쳐가는데 송도에서 준비할 거 없다. 의주 송방에서 이번 상단을 맡아. 그리고 자네가 배정된 물량을 확보하게.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